여보세요? 119죠? 네, 그런데요. 무슨 일이시죠? 여기 의식불명 환자가 여럿 있는데요. 좀 와주셔야겠는데요? 거기가 어딘데요? 어디? 119 부르신 분, 현재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의식 불명 환자들 어디 있습니까? 얘네들이요? With you. 어디 보자. 이건 아무리 신의 소녀와도 불가능하겠습니다. 그렇겠죠? 이거 주세요. 두 마리. 혜주야, 오빠 왔다. 혜주야. 혜주야. 방해꾼은 사라집니다. 두 분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. 혜주. 간다. 참 호들갑은. 아유 진짜. 수아나, 이 쑥은 봄의 보약이야. 감기에도 좋고 알러지에도 좋고 간에도 좋대. 그러니까 봄에는 무조건 열심히 쑥을 먹어야 돼. 쑥국, 쑥된장, 쑥떡, 쑥전. 아니 무슨만 먹고 사나? 무슨 수환이가 먹으면 뭐 토끼가. 쑥만 먹고 살아도 건강하게 쑥쑥 잘 크면 되지. 아 빨리 가. 정아씨 목소리. 응. 생일 선물로 주신 거. 처음 들어봤어. 난 매일매일 들었었어. 조금만 더 들어봐도 돼?
다음은 새우하고 오징어. 소금물에 깨끗이 잘 씻어야 돼.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. 수원아, 넌 칼 쓰지 말고 그냥 가위로 해. 쭉쭉 잘라서 믹서기에 다 담아. 그리고 다지기 기능으로 갈면 돼. 전부 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돼. 아이, 새우랑 오징어는 튀김이지. 아, 나는 튀김 좋다. 튀기면 안 되지, 위험해서. 아, 엄마가 해주면 되고. 아니다. 야, 먹고 싶은 네가 해줘야지. 이 생각 없는 자식이. 아, 그런 기가. 아, 나는 뭐 그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지. 알았다. 수아나, 네 튀김은 평생 내가 해줄게. 아이고, 허쩍. 와, 너 말하는 거 봐라. 아, 지 엄마한테 평생을 얻어먹고 살아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? 수아나, 나 미안한데 엄마 오늘 빈정상해서 녹음 못하겠다, 응? 아, 그럼 정아씨. 정아씨 삐낀다. 삐낀다. 정아씨 삐낀다. 삐낀다, 삐낀다. 앞을 걸어가는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는 내가 찾던 그 사람 내 꿈꾸던 만남 그댄 그런 사람 내 곁에 있으면 시간은 달리듯 가고 멀리 그대가 떠나면 내 시간은